Cafe in Paris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랑 함께 파리에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리에 있는 다리들, 역사, 그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서울에 있는 한강이랑 파리 센느강에 있는 다리들의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리 다리 투어를 함께 떠나볼까요? 저와 제 친구는 비하이켐 다리부터 노트르담 성당 옆에 있는 아르쉐르시 다리까지 열심히 센느강을 따르면서 약 14,000보를 걸었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다리는 인셉션 영화에 나왔던 비하이켐 다리인데요. 15구와 16구를 이어주는 2층 형태의 다리이기 때문에 위에는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지만 여행객들은 다리 사이에 있는 보행자 길로 다닐 수 있어서 인생샷도 건질 수 있습니다. 파리지행들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비하이켐, 그넬, 미라보 다리까지 연결해주는 백조의 섬을 유유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이켐은 프랑스 전사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에서 독일군을 이겼던 장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나폴레옹 승리 후 지어진 다리 이엔나 다리인데요. 센느강 좌안이라고 할 수 있는 토카드호 광장이랑 우안에 있는 숑드마크스 그리고 에펠탑을 이어주기도 하는 다리이죠. 다리 옆면에 있는 독수리 조각은 프랑스 부르봉 왕족 레스토라쇼 때 철거됐었으나 1830년 루이 필립 왕 명령에 따라 다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리 모서리에 위치한 4개의 조각상들은 각각 그리스, 아랍, 로마 그리고 프랑스 골을 상징하는 전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1937년 파리의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조각들이죠. 센느를 따라가면 데빌리 유교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1900년에 있었던 만국 박람회를 위해 1년 전인 1899년에 지어졌다고 하네요. 데빌리는 나폴레옹의 장군 중 한 명이었다고 하고 이 다리는 원래 부서지기로 했었는데 취소됐어요. 다행히도.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유람선 운행이 뜸해졌지만 운 좋게도 하나 걸렸네요. 한쪽에는 꾀퍼리 미술관, 한쪽에는 파리 현대미술관을 양 옆에 두고 걷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알마 다리가 나오죠. 1969, 73년 사이에 지어진 이 다리 위에는 원래 많은 조각들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기둥 하나만 남겨놓는 바람에 너무 무거워서 다른 건 다 뺐다고 하고 결국 이 수아브라고 하는 군인 할배 한 명만 남게 되었어요. 홀로 외로이. 센느강 리브 고슈에 있어야 더 잘 보이는 이 수아브는 마치 온도계처럼 센느강 물 수위가 넘치면 어디까지 차오르는지 알려주는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센느강은 한강과는 다르게 다리 사이사이 거리가 짧아서 걸으면서 산책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다리 사이에는 앉는 곳과 식당 등 이렇게 분위기 있는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륵주아가는 센느강 위에 떠있는 현대예술문화센터라고 하네요. 이어지는 다리는 1854년, 1855년 사이에 지어진 인발리드 다리인데요. 다리 각 옆면에 붙어있는 해전 승리의 여신과 지상 해전 승리의 여신이 키포인트인 다리죠. 눈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렉산더 3세의 다리가 나오죠.
자리에 다가갈수록 식당들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 금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미술, 과학, 상업, 그리고 산업의 명성을 표현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옆에 건발레도 보이네요. 알렉산더 3세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의 아들이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와 러시아의 친선을 과시하기 위해 1900년에 이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보면 더 이쁜 저 전구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까 본 인발리드 다리가 있기에 인발리드 광장도 보이고 루이 14세 때 프랑스 우유화의 조각도 있어요. 또 이 조각은 센느강 우유화라고 하네요. 이 예쁜 무지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콩카르드 다리가 나와요. 커다란 다리 밑에 들어가니까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확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기 저 알렉산더 3세 다리도 살짝 보이네요. 이 다리 위에는 원래 프랑스 15, 16세기의 유명한 장관 슐리, 리슐류, 꼴베르 등의 조각상들이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프랑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만났던 다리는 세네갈의 정치가이자 시인인 레오폴 세달 선거 유교입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조각도 보이네요. 2층으로 된 이 다리는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예요. 이 다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쪽에는 억세 미술관, 또 한쪽에는 쥐리 공원과 오랑쥐리 미술관을 연결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6교를 지나고 나면 바로 짜잔! 퐁로와얄이 나오는데요. 루이 14세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이 다리는 17세기, 즉 꽤 오래된 다리인데요. 퐁네프하고 퐁마리를 비롯한 파리에서 제일 오래된 다리 중 탑3 안에 듭니다. 와얄이라는 단어는 왕의 장엄함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다리가 비교적 심플해서 의아했어요. 조금 더 갔다 보면 루브르 박물관의 꺄호셀 이름을 딴 꺄호셀 다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부키니스트들도 있는데요. 빈티지한 느낌의 책들, 가방,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파는 이 작은 서점들에서 아주 예쁜 보물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또 이 금속 기둥은 1946년부터 가로등으로 쓰여졌다고 하네요. 루브르 박물관 3개의 입구 중 하나인 꺄호셀 입구를 지키고 있는 파리 우위적 인물도 보입니다. 쉬어가는 타임으로 부키니스트도 열심히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감상했어요. 걸어서 로맨틱의 상징, 퐁데사흐에 왔어요. 낭만의 다리지만 순환을 많이 겪어왔는데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폭격 때문에 무너졌고 또 1979년에 한 번 또 무너져서 약하디약한 이 다리의 상징이었던 사랑의 자물쇠는 2015년에 폐지되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좀 허전했어요. 그래도 Institut de France가 바로 앞에 보이는 Pont des Arts는 많은 화가들의 영감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다리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 바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일 오래된 다리 퐁네프. 새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퐁네프의 의미와는 다르게 1578년 헨리 3세, 1605년 헨리 4세의 왕의 손까지 거쳐온 이 다리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프랑스 유교노 전쟁 때 10대 섬이 확장되면서 이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나폴레옹 3세의 지도에 따라 1857년에 지어진 상미셸 다리입니다. 상미셸 광장이랑 10대 섬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이기도 하죠. 나폴레옹의 상징 알파벳 N의 조각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태섬 반대편에는 노트르담 다리도 보이고 사미셸 다리의 쌍둥이 다리, 퐁오샹쉬 다리도 보이네요. 나폴레옹 조각상도 똑같이 보이고요. 아주 조금만 더 걸으면 뾰치퐁 카르디날 루시지라는 다리가 있어요. 뾰치퐁은 작은 다리라는 뜻이라서 이 다리는 정말 작습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뾰찌퐁을 지나고 나면 노트르담 성당 바로 앞에 퐁오 누블라는 다리가 나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당시 고대 로마의 화폐인 드니에를 다리를 건널 때 더블로 내야 했던 시절을 레퍼런스해서 만들었답니다. 처음으로 받침대 없이 만들어졌던 아콜 다리에서 왼쪽에는 또 노트르담 다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산루이 다리와 루이 필립 왕 다리가 보입니다. 파리 다리 투어를 마지막으로 아르슈베시 다리를 잠깐 머물렀어요. 짧은 거리에 토넬 다리도 보이고요. 이 다리는 1911년에 있었던 버스 사고가 유명한데요. 다른 차를 피하려다가 강에 빠진 버스 때문에 비극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다리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파리의 37개 다리 중 오늘은 다 소개 못해드렸지만 미라보, 크넬, 호엘, 마리, 슐리, 오스탈리츠, 오스탈리츠 육교, 샤를 드 골, 베르시, 시몬 드 부부아 그리고 똘비악 다리까지 더 많은 다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요. 더 예쁘고 좋은 영상을 만나고 싶다면 예쁜 댓글 남겨주세요. 모두들 사랑하고 다음 영상 때 만나요. Au revoir!